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365 예!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합병증에 대한 부담이 있죠.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데다가 당뇨병이 오래일수록 합병증의 위험은 커집니다. 당뇨발 또한 합병증의 하나인데요. 심할 경우에 절단의 위험도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 정형외과 정진화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뇨병성 족부병증, 당뇨병성 족부궤양, 당뇨발 모두 같은 의미인 거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당뇨라는 것은 이제 그 혈당이 높아져서 이제 병을 일으킨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당뇨는 사실 완치가 안 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를 이제 계속 조절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좀 살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당뇨발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당뇨가 많이 이제 지금 오래되고 심하신 분들의 이제 발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신경 문제로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요. 네. 그래서 당뇨 때문에 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당뇨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당뇨성 궤양, 그러니까 이제 살이 타이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뇨발에 속하는 이제 하나의 그 속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이제 발에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예.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으로 이런 게 발생하는 거라면은 당뇨병이 얼마나 심하고 오래되면 당뇨발에 위험이 생기는 걸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물론 이제 당뇨는 이제 당뇨를 조절하는 게 제일 절대적이지만 네. 조절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통계적으로는 약 한 10년 이상 당뇨를 앓은 분들 중에 약 10%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이제 당뇨 환자가 약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10%라고 그러면 꽤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의 그 사진을 보면은요, 발바닥에 네.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경우도 있던데요. 당뇨병이 네. 오랜 환자들의 경우에는 발의 감각이 전혀 없습니까? 네, 우리가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피부를 포함해서 이제 발의 근육이나 힘줄막 등이 이제 파여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제 파여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환자가 아프지도 않고 그걸 잘 모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가지고 구멍이 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이제 서서히 없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감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아픈 거, 통증하고 차가운 거, 뜨거운 걸 느끼는 게 제일 온도를 느끼는 것이 제일 먼저 망가지고요. 네. 사람들이 닿는 느낌은 있습니다. 발이 땅에 닿든지 이렇게 만질 때 느낌은 있어서 아직도 별 문제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해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은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난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도 아프질 않으니까요. 얼굴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심해진 뒤에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겠어요? 당뇨병이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발을 가진 경우에도 골무더라도 좀 서서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뇨 환자들은 심지어는 몇 시간 안에도 이렇게 갑자기 막 고름이 잡힌다든지 색깔이 변한다든지 급속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들 바쁘시니까 내일 병원 가봐야지 이틀 있다 가봐야지 하더라도 네. 갑자기 확 진행돼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해도 이렇게 합병증의 네. 위험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당뇨 자체가 이제 그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뭐 눈의 혈관, 망막, 심장, 콩팥 이런 걸 체크하듯이 발도 아무래도 이제 당뇨가 오래되면은 발의 신경이나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네. 이것을 정기적으로 좀 체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지만이 건강한 발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심할 경우에는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절단 네. 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뭐 상처가 생겼는데 잘 모르고 그러면 이제 거기 균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균이 들어가서 급속도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그 뼈가 녹아내린다는 골수염으로 진행되면 네. 그 뼈가 이게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그 균이
스키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많이 당뇨가 진행된 경우인 건가요? 예. 당뇨를 관리를 잘 안 하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좀 포기하는 분들 좀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을 이제 발부는 발등 정도에서 절단을 하게 되면은 뭐 기능이나 이런 걷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많은 환자분들은 우리가 절단이라 그러면 무릎 아래서 절단을 얘기합니다. 아. 하지 절단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환자뿐만이 아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왜 무릎 아래를 절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발에 이제 그 고름이 잡히고 뼈가 녹아내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혈관이 막히거든요. 네. 근데 혈관이 막히는 게 발에 문제가 생긴 환자분들 대부분 혈관 검사를 해보면요. 무릎 이하에서 다 막혀 있습니다. 아, 발에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무릎 이하까지 예. 혈관이 막혀 있는 거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발만 절단을 하더라도 대부분 환자는 이제 또 재수술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환자들이 무릎까지 무릎 아래까지 하지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폐혈증까지도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절단 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좀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발에 우리가 절단을 하는 이유는 도저히 못 살릴 때 이게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고 네. 여기서 균만 내보내서 다른 부위 건강한 부위를 이제 나쁜 영향을 계속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제거하는 원인을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전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하루 이틀 차이로 폐혈증으로 해서 아주 위험한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예, 하루 이틀 차이라고 한다면 방치가 된다면 급속도로 그런 게 퍼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뭐 환자가 이제 상처 좀 나고 몸이 좀 으슬으슬 추워서 이게 벌써 이제 몸이 열이 난다는 소리인데 네. 이럴 때 환자분들이 아, 나 감기 걸렸나 그래 그렇겠네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이제 막 그 다음 날 막 8도 이상 9도까지 열이 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의식이 혼미해져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그럼 증상을 전혀 못 느끼시는 건가요? 예, 환자들이 통증이 없고 그냥 이렇게 진물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 니까요. 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환자들이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뭐 예전의 문제로 발가락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 절단했는데 나 그때 쉽게 났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큰 문제 없었어. 근데 아시다시피 당뇨는 이제 연세가 들면서 당뇨 수술이 안 되면 점점 몸은 약해지는. 네. 그래서 예전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네. 당뇨발의 시작은 그럼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상처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처가 뭐에 뭐 못에 찔린다든지 어디 부딪힌다든지 그런 상처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항상 겪고 발을 움직이는 그런 동작에 의해서 이제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걷는 동작이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신발을 사면은 네. 발이 이제 뭐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엄지 발가락 쪽이나 발끝 아니면 뭐 새끼 발자락 쪽이 이렇게 좀 붓고 아픈 경우도 있고 뭐 네. 그래서 우리가 테이프도 붙이고 막 그러지 뒤꿈치가 않습니까? 좀 까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발을 가지고 아프니까 이제 고구 쪽으로 안 디딜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있으면은 또 굳은 살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생겼다면은 바깥쪽으로 좀 디든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데 조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당뇨 환자분들은 그런 통증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살이 이렇게 좀 허물어도 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상처가 생겨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뭐 본인이 알 수 있는 외상 상처를 받아서 오시는 게 아니고요. 네.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그런 사소한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는 전혀 못 느끼시는 건가요?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통증이 우리가 뭐 이렇게 뭐에 칼에 베이듯이 막 뜨거운 물을 타도 이렇게 깜짝 놀라서 피하지를 못하고요. 네. 그냥 우리하게 아프시든지 그게 최종적인 그 아프신 분들은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그 우리가 발가락 절단을 하든지 발 절단을 할 때도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로 통증을 모르시게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 경우는 그럼 한 10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의 경우인가요? 예, 그냥 좀 오래 앓으시고 당뇨 조절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죠. 대부분 환자분들은 또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절단까지 갈 정도의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은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에 어느 정도에서 당뇨발이 생기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발을 절단해야 하는 수술의 대부분의 원인이 당뇨발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당뇨발은 크게 두 가지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망가져서 신경이? 발이 이제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절단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혈관이 막히는 것입니다. 혈관이 당뇨가 막혀있나? 예 네. 우리가 그 하수 파이프에 꼭 뭐 끼어 있듯이요. 네. 물이 그래서 흐르지 않듯이 당뇨 환자들 혈관도 다 이렇게 그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무릎 아래 혈관부터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될 때 이제 상처가 생기고 가열이 돼서 막 몸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피할 수 없이 이제 절단을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건 당뇨병 환자들이 그렇다면 일상에서 좀 조심을 한다면 예방은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 그 예방이고 조심하면 아무래도 그 확률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네. 항상 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 발에 대해서 이제 그 매일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절단 환자분들이나 발 문제 때문에 입원한 환자는 적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당뇨는 남자 여자 발생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발에 문제 생겨서 절단까지 가는 환자는 열에서 아홉 명은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남자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뭐 일률적이진 아니지만 네. 이제 남자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사회생활도 많고 걷는 것도 많고 움직임도 많고 또 이제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이게 포기하는 분들도 좀 여성분보다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조심을 한다는 게 일단 발을 좀 수시로 살펴야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살 때도 이렇게 딱딱한 신발이나 그런 걸 좀 피하고요. 네. 그러니까 압력을 땅을 걷는 한은 발에 압력이 안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압력이 골고루 가게 좀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 또 하나가 그 온도입니다. 온도. 그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찜질방을 가신다든지 그리고 뜨거운 조교를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온도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그래서 압력하고 온도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찜질방이나 뜨거운 조교를 하실 때도 온도 같은 거를 늘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눈으로 상처가 없는지 이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발 네. 관리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그 발바닥을 보면 이게 갈라져 있습니다. 네.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림을 바르게 되는데요. 그 로션 같은 것을요. 네.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발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 굶은 것이 발가락끼리는 우리가 항상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이제 문제가 다 발가락이 헐어서 이제 발이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가락 사이는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아, 발가락 사이는 좀 건조하게요? 예, 예.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해서 뭐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걸로 좀 말리든지 네. 아니면 파우더 같은 걸 좀 뿌려서 말리시는 게 좋고요. 발등이나 발바닥에 이제 로션 같은 걸 좀 발라서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무좀입니다. 무좀이요? 무좀, 예, 예. 무좀은 일반 환자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무좀은 곰팡이입니다. 네. 그래서 곰팡이는 우리 몸 깊숙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피부를 이제 열게 되죠. 네. 간지러워서 긁으면 이제 피부가 열리면은 2차적으로 세균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이런 게 아주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좀이 있는 경우에는 무좀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뭐 내성 발톱이 있는 경우도 많이 환자분들이 가십니다. 발톱 주위가 이제 좀 뻘개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조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좀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하고 발등, 발바닥은 좀 크림 같은 걸 발라주면 좋다고 하셨는데 로션을. 그 로션은 좀 자주 발라주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럼? 예, 습기, 왜냐면 이게 발이, 발바닥이 마르면은 갈라지면은 그게 또 이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발바닥이나 발등 쪽은 이렇게 로션으로 발라서 본인이 이게 바르다 보면 또 어디가 부어있든지 어디가 이게 그런 것도 본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로션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손으로 좀 꼭꼭 눌러보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하는 걸까요? 손으로 눌러보는 것이 손, 당뇨 환자분들이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발의 감각이 떨어지고 이렇게 그 온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분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손 감각은 정상입니다. 아, 손은 정상이군요. 발, 예, 손의 감각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보면은 어디가 좀 딱딱한지 발이 아니면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쪽 발에 비해서 한쪽 발이 이렇게 만지기가 뜨끈뜨끈하다. 아니면 눌렀는데 꿀렁꿀렁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고름이 찬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발을 마사지 비슷하게 본인이 이렇게 만지면서 네. 어디 한 군데가 좀 이렇게 뭐 살이 좀 헤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걸 이렇게 좀 만져보는 것이 좋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경우에는 이제 눈이 좀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꼭 봐주신다든지 아니면 요즘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은 다 찍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이렇게 좀 비교해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염이라든지 좀 혈관 상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겠어요. 네, 감염은 환자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예방도 할 수 있지만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겠지만 네. 혈관 상태는 사실 환자분들이 이미 나 혈관 문제가 생겨서 발이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본인이 증상이 나왔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과나 이런 그 과를 방문해서 약도 타시고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반드시 그 너무 오래 그 병원을 그 끊지 마시고 그 병원 가셔가지고 의사가 뭐 똑같은 약만 반복하는 약을 처방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네. 의사가 직접 보면서 혈관 공급이 좀 떨어지면은 예, 그런 게 온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네. 감각이 떨어지는 게 같이 오기 때문에 네. 의사하고 이렇게 좀 그 검진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예. 혈관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나요? 그런 것들 보이나요? 이제 그 발이 환자분들이 그 증상으로는 사실 발이 시렵다는 게 네. 이 혈관이 좀 감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혈액이 결국은 피가 가야지 나쁜 것도 잡아먹고 세사를 돋게 하는 것인데 네. 혈액관이 막혀버서 이렇게 피가 좀 적게 가든지 안 가게 되면은 사소한 상처가 생겨도 낫질 않겠죠. 그래서 네. 그 발 그 근육 색깔도 좀 이렇게 포르딩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그 흔하게 보이는 것은 상처도 잘 안 낫고 문제가 생기는 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네. 혈관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뭐 초음파 검사를 해서 이게 소리를 듣는다든지 혈류 색깔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작아진다는 사실 그 뚜렷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약을 타는 목적도 있지만은 일단 감염이라든지 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을 꼭 받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발병 위험에 있어서 계절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무래도 맨발일 때가 많은 여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상처라는 것이 그냥 그 맨발로 걸었을 때 크게 상처를 입는다는 것보다 네. 사소한 그 일상생활에 발달하는 신발에 눌리고 위생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요. 굳이 많은 것은 겨울에 오히려 많이 발생합니다. 아, 겨울에 오히려 많군요. 예,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혈관도 좀 수축이 되고 네.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양말 신고 있으니까 위생 상태도 안 좋아져서 네. 신발 안에서 사소한 상처가 있을 경우에 균이 침투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군요. 그래서 겨울에 오히려 더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은 뭔가를 밟거나 찔리거나 했을 때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궤양 상태까지 가는 건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칼에 비었다든지 뭐에 찔렸을 때는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피가 가서 그걸 잡아먹고 새살이 돋게 해서 이제 일주일 내로 호전이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을 잘 못 느끼니까 병이 악화돼도 잘 모르고요. 피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백혈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피를 통해 가서 그걸 잡아먹지 못하고 오히려 염증이 커지면서 그 주위가 이제 검게 죽어가는 괴사로 많이 진행을 되죠. 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처음에 그 상처가 있을 때 대수롭지 통증이 별로 통증이 굳이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을 조심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통증을 잘 못 느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자연 치유가 아무래도 혈액 공급도 덜 되고 그런 치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진행을 나쁜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네. 당뇨발도 단계가 있는 거죠. 뭐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시술이라든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 초기 단계도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신발을 신고 발을 봤을 때 발이 통증은 잘 모르겠지만 발이 부어 일부분이 좀 뻘겋 부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압력이 많이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깔창이라든지 그런 신발을 조절을 해서 이제 그런 계속적인 압력을 좀 맞춰주는 게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뼈가 튀어나 일부분이 돌출이 돼서 신발에 자꾸 눌려서 그럴 경우에는 선행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더 나빠지기 전에 그 뼈를 깎아낸다든지 돌리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에 어떤 그 혈액 공급이 떨어지는 홍파 증상, 그 검사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약을 좀 써서 혈류 상태를 개선하는 일반적인 치료가 있겠고 좀 더 막혀 있을 때에는 이제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좀 확장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이제 미리 더 나빠지기 전에 그걸 막아주는 치료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을 하면 좀 악화되는 거를 서서히 늦출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의사들이 당뇨 환자에게 치료하는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발견을 해서 네. 더 심해지기 전에 외과적이든 내과적이든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 혈관 개통술이라는 거는 시술법입니까? 네. 그 혈관이 좀 이제 그 막혔다, 축소됐다는 것을 이제 의사가 이제 그 의심을 할 때는 네. 제일 많이 시행하는 것이 이 그 허벅지 쪽에서 혈관에 주사를 이제 놔서 그 CT라고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혈관이 발끝까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정상보다 많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그 혈관에다 이제 그 풍선관을 넣어서요. 풍선을 이렇게 좀 벌리면서 혈관을 좀 이렇게 길을 좀 넓혀주는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위험한 시술은 아니고요. 네. 근데 아주 이제 많이 막혀서 혈관으로 해서 기능을 잃었을 때는 이제 혈관을 수술하는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뭐 인조혈관을 한다든지 그런 수술도 하게 됩니다. 네. 혈관 개통술을 하고 나면 금방 또 효과를 봅니까? 한 2, 3일 내로 이제 환자분들 발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그런 네.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도 그 상처가 이제 좀 빨리 낫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형외과적으로 발가락이 이제 괴사가 돼서 쉽게 말해서 뼈가 녹아내리고 괴사돼서 이제 발가락을 절단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네. 발가락을 절단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꼬매더라도 그 봉합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미 혈관은 무릎 쪽에서 이미 막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또 재수술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비록 괴사는 발가락에 발생은 했지만 네. 외과 선생님이나 이제 혈관외과 선생님한테 우리가 이제 협진을 해서 혈관을 좀 넓힐 경우에는 나머지 절단 이외의 부위는 건강하게 치유가 되는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절단이죠. 절단이요. 근데 절단술은 예전에 비해서 10년, 20년 전에 많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저히 뭐 이런 그 진짜 안 하면 돌아가시겠다. 뭐 이 폐혈증 때문에 아니면 발 자체가 이미 괴사가 돼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을 때만 절단을 하죠. 그 이전에 이 절단까지 가기 전에 막는 수술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이제 괴사가 될 때라도 뼈는 건강한다 그러면은 뭐 이 이식술 피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깨에서 살을 띄워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시술도 추술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당뇨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여러 과가 협진이 참 중요합니다. 협진이요. 외과를 예 성형외과, 정형외과, 혈관외과 같이 이 가능한 남는 부위를 좀 많이 남겨서 환자분들이 충격을 좀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걷는 데 있어서 기능적으로 좀 손실이 적게 하는 것이 제일 큰 치료의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치료를 위한 수술로도 안 되는 경우인 경우에 절단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절단을 하는 것이. 네.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써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할 때까지 다 해보고 정 안 될 경우에 절단이지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병원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당뇨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이 좀 절단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이 병원 가면은 이거 절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의사들은 이게 가장 안 좋은 쪽까지 설명을 우리가 이제 미리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절단까지도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은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절단이라는 것은 진짜 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하다가 안 될 경우에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때에만 드물게 시행하는 것이 절단입니다. 네. 그럼 뭐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위험 같은 건 또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뇨 환자들에 대한 수술에 있어서만은 지금 어느 정도 그 내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진이 되고 또 수술할 때 마취과 선생님들 왜냐하면은 발에 이미 그 정도 문제가 생기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미 이제 심장이나 폐, 콩팥에 대표적으로 투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투석이요. 예. 예, 혈관 혈액 투석을 하시죠. 콩팥이 다 이제 그 기능이 없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심장에도 이제 혈관이 많이 막힌 다리에 혈관이 막혔으니까 심장 혈관도 좀 많이 막힌 그렇겠네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전 환자 전체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네. 발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이지 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뇨발 환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요. 예, 그래서 발에 어떤 상처가 생겼든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아서 네. 이 병증에 대해서 비교가 의사도 이제 초반에 보고 또 중반에 봐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꼭 자세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당뇨 조절입니다. 당뇨 혈당 조절이요? 조절이죠. 혈당 조절. 예, 혈당 예. 조절이 제일 이제 그 발에 대한 영향도 심하지 않으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당뇨 발에 발가락 절단을 했다, 발등에 절단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환자분들이 많이 포기하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네. 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콩팥이나 심장 또 이런 내장 기관에도 같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꼭 전신적으로 이제 치료를 좀 받으셔야지 절대로 그 발에 문제 생겼다고 괴로워하시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당뇨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 정진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